응, 그리고 이걸로 뚫어, 그냥. 네. 이거 딱 15mm 배관 들어가는 날이거든? 볼펜 없어갖고, 이렇게. 아니, 라이터로 하면 되잖아. 아이, 가르쳐 줄게. 라이터가 최고야. 알겠다. 이거 있잖아. 야, 라이터야, 해. 아, 야, 라이터야, 해. 라이터가 좋지 않냐? 볼펜이 좋아? 아니, 그럼 볼펜으로 해. 자기 좋은 대로 해. 아, 버려, 버려, 버려. 아, 그런 것까지 안 할게요. 그냥 됐어. 그냥 해. 뭐, 이씨. 뭐 얼마나 부자 되려고 그래. 그 테프론 테프 그거 버려. 어? 아니다, 감아봐. 근데 좀 이상하다. 나 가끔 황태장 똑똑한데 테프론 감는 거 보면 내가 쳐다봐서 그런가? 가끔 아니. 어리숙해 보일 때가 있어. 아, 이상하다. 왜 거꾸로 감어? 아니 잠깐만. 아니 봐봐. 아이 사람이. 아이 나 시범을 보여줄게 내가. 방향이니까. 좁아 죽겠는데 들어가게 만. 아 이건 멀쩡하게 감았는데. 아니 잠깐만. 아. 아, 황태형도 그냥 야, 자리 비켜봐. 내가 갈 수 있게 내가 그냥 확실하게 갈 수 있게. 자, 봐봐. 뭐 보일러 달는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안 하는데 볼펜을 많이 감아야 되잖아. 18바퀴 감으면 돼. 라이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뭐 한 20바퀴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똑바로 감고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감아야 돼. 야, 봐봐. 잘 비춰봐. 자, 이렇게 해서, 자. 먼저 한 번을 이렇게 딱 감으면,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어, 아, 그거 방향을 넷.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다, 그걸 반, 어.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해요. 1, 2, 10, 11, 12, 13, 14, 15. 뭐, 딱 정확하다고, 이거. 어? 너무 좀 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편하다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 이제 감을 때 자기가 반대로 감아서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나처럼 똑바로 감아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 어? 둘 중에 하나 그지? 자기가 좋은 방법을. 근데 난 볼펜 많이 감아야 되잖아. 이게 지름이 작아갖고 그래서 나는 라이터를 제일 선호하는데.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건물 팔러 가보자. 그냥 건물이야. 그만. 이번엔 잡신주 팔아야 되겠다. 그냥 갈까? 그냥 가자. 먼저 가. 별로 안 돼. 공이 또 있나요? 있어요. 다 됐어요? 아, 이게 요즘에 다 알루미늄. 아, 그래요. 126kg구나. 어, 됐어. 어, 가자, 가자. 내 거는 100kg인데. 그 고철로 팔면 거기다 한 400원 곱해. 그 잡쓰레기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타이어 이런 거 다 쓰레기거든. 껍데기도 쓰레기. 어? 야, 저 에어컨 하는 사람들 오늘 어우 짭짤하겠는데? 어우 몇십만 원 받았겠는데? 한 6개월 모은 건가? 다 해서 15만 원이네? 야, 근데 아까 그 사람들 한 50만원은 받았을 것 같은데? 아까 거기는 상동이잖아. 동파이프. 나는 신주, 쬐금이고. 근데 요즘에 에어컨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게 다 아까 알루미늄 그걸로 많이 해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지. 보물이 나와도. 점점 이제 보물 재미없어.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괜찮겠네. 야, 높이가 더 낮네. 됐어. 이렇게 나야겠다. 어, 딱인데? 오, 좋아. 아주 좋아. 이제 앞으로. 자기 차에 실어, 이거. 어? 야. 선물을 줄게. 가지고 가. 응. 어? 이제 그걸로 나 부르지 않겠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또 날 새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본드로 붙이자 그냥. 그냥 본드. 나 처음에 좀 라운드 좀 줄 거야. 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됐잖아. 좀 큰데. 아.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황팀장이 잘 가져왔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덕분에, 네. 네, 아무튼, 네. 그, 이게 어디 갔어, 씨. 됐어. 일단, 아, 이거 비싼 조각돈인데. 원래 저리 가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자.